안녕하세요. 포샤시 정원입니다. 아우, 봄이 와서 우리 꽃들이 신이 나네요. 저희 집에 지난번에 제가 데려온 비바로지타. 이 친구는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꽃이 필것 같네요. 그리고 여기 엔틱로즈도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. 옆에 친구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우리 데니스가 어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을까요? 세상에,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아직도 요거밖에 안 되네요. 어머, 예쁠 것 같은데. 빨리 폈으면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요래요. 우리 요 친구 보세요. 아우, 요 친구 너무 예쁘죠? 이 친구 제가 엄청 어렵게 데려왔답니다. 너무 예쁘죠? 우리 외목대 친구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먼저번에 제가 사고를 쳤던 외목대 친구도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옆에서 새싹이 나와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. 이 친구는 제가 텃밭에서 키우던 거 데려온 친구인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. 그리고 제가 먼저번에 수완랜드 핑크 물음이 왔던 걸 작은 우애싹을 삽목해서 키워서 이만큼 키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로망하고 있는 우리 핑크 판도라요. 핑크 판도라가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제가 참 핑크 판도라를 좋아한답니다. 하루하루 자라고 있어서 이만큼 피었는데요. 저 꽃무리가 저거 다 피우면 얼마나 예쁠까요? 이 핑크 판도라는 이파리부터도 제라늄 중에서 좀 달라요. 이렇게 오글오글 해가지고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더라고요. 아휴. 너무 예뻐요. 참 예뻐요. 여보세요. 이렇게 예쁜데 다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우리 국민 제라늄 저희 집에 있는 친구.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어요. 화분이 엄청 큰데요? 얘는 아마 한 6, 7년 돼갈 거려, 키운 지가. 이렇게 화분이 큰데요. 참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. 저희 집 보면 이렇게 화분이 다 크답니다. 이렇게요. 보세요. 우리 깨순이.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어요.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데려온 리갈 제라늄 이 친구 예쁘죠? 그 옆에 제니도 색깔이 좀 특별하고요. 이 친구도 작년에 데려온 친구인데요. 지금 아직 꽃무리는 지금 나와서 이만큼 컸어요. 좀더 있어야 될것 같고, 요 친구들도 다 유럽 제라늄인데요.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으네요. 지금 속 꽃무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요 친구들도 유럽 제라늄이에요. 요 리갈 제라늄 보세요. 이 리갈 제라늄을 제가 유기농으로 거름을 만드는 거를 줬는데 작년에 데려올 적엔 작았어요. 근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.
얼마나 풍성이 컸든지 요 보세요. 여기 꽃머리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. 이 대가 엄청나게 굵어요.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굵어요. 이렇게 컸어요. 요 앞에는 펜시 친구들이 이렇게 나란히 앞에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저희는 이게 화분이 커서요. 들고 다니면서 할 수가 없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려니까 약간은 흔들려서 보기가 그럴 때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요 리갈 제라늄이요. 얼마나 예쁜가요? 이거 보세요. 이 친구도 제가 작년에 작은 거 데려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그랬죠? 세상에, 꽃무머리가 지금 주렁주렁 매달렸어요. 조만간 이거 다 피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아, 너무 이뻐요, 이렇게. 여기는 파샤트. 파샤트요, 이 친구도 이렇게 꽃무머리가 예뻐요. 꽃송이가 빠글빠글 해가지고. 이 친구는 저희 집의 국민 제라늄입니다. 여기는 카랑코이고요. 이렇게 저희 집에는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답니다. 이 친구는 화분도 작은데 꽃송이는 이렇게 커요. 화분은 조그맣잖아요. 이 친구도 국민 제라늄입니다. 이 친구는 사랑초고요. 이 사랑초가 저희 집 때도 몇 개가 있는데요. 지금 꽃이 별로 없네요. 사실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동네에 황혼을 갔는데요. 이 친구를 제가 데려왔어요. 이 친구, 이 친구도 색깔 예쁘죠?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도 리갈 제라늄이거든요. 지금 화분을 제가 이렇게 옮겨줬거든요. 처음에 화분을 갔는데 너무 이 속에는 엉성하고 거름이 없는 걸 제가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해줘서 이렇게 심어줬답니다. 근데 리갈 제라늄은요, 봄하고 여름까지밖에 꽃이 안 펴요. 그리고 가을부터 겨울에는 자기 몸단장을 하느냐고 꽃무머리가 안 나와요. 그리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봄이 되면 이게 꽃이 피는데요. 그 화원 주인은 손님이 물어보니까 사시사철 다 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은 그거는 아닌데 소비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좀 마음이 걸려서 그 소비자한테 제가 옆으로 잠깐 다가가서 진실되게 말씀드렸어요. 이 리갈 종류는 24개월 피는 게 아니고 봄, 가을, 봄, 여름만 잠깐 피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리갈은 그래요. 겨울에는 이파리만 튼실하게 자라고 꽃은 안 나와요. 소비자한테 그걸 진실로 되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 꽃집의 주인은 또 그렇게 말을 안 해서 제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. 저 밑에는 저희 집에 펜시 지난번에 삽목해둔 친구들이고요. 여기 친구. 이 친구도 국민 제라늄이고요. 이 친구는 아이비 제라늄인데 아직 안 폈고요. 요 위에는 여기는 아이비 제라늄이에요.
아이비 제라늄 저희 집에 이렇게 하얀 색깔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빨간 색깔도 있어요. 이렇게. 보세요. 이게 이것도 이 친구도 아이비 제라늄입니다. 이 친구는 지니 헌트예요. 지니 헌트인데 이 친구도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지금 한두달 됐나요? 데려온 지. 그래서 그래도 여기 이 꽃은 지니 헌트는 꽃머리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와서 많이 만큼 피우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제가 우리 제라늄 씨앗을 발화시켜서 나온 것을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심어놨답니다. 이 친구는 지금 이게 어디야? 이 친구 이름이요. 웨딩드레스 AY예요. 흰색깔이면서도 약간의 가에가 분홍빛 나는 색깔이 돌아서 나중에 피고 나면 예쁠 것 같아요. 이 친구들 여기 이 친구도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. 이 친구도 유럽 제라늄인데요. 얘는 파우더 폼. 얘 친구가 파우더 퍼프예요. 얘도 저 친구와 저 위에 친구하고 같이 데려온 친구인데 유럽 제라늄인데요. 아직 꽃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아우, 이렇게 봄이 되니까 꽃들이 지금서 마구잡이로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너무 이뻐서요. 오늘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. 네. 꽃샷 시정원이었습니다. 좋은 주말 되십시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